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 다니엘서의 목적. 조금 전까지 내용은 뭐였죠? 갈대아인에 대한 아니, 설명. 그건 바로 직전 거고, 이제 예. 오늘 오후 시간에 했던 내용 전체는 무슨 주제였죠? 다니엘이 이 책의 저자이고, 그렇죠.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그렇죠? 증거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왔던, 그러니까 아주 순진무구한 신앙인들이 교육받고 믿어왔던 전통적인 주장이 옳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들도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용어들이다. 후대 용어들 아니다. 제가 또 읽나요? 아닙니다. 이제 저 저것도 맨 읽어야 되죠. 예. 이제 저기 예. 바톤을 아까 안 넘겨서 읽으셨던 부분. 예 이제 한 바퀴 벌써 돌았습니다. 다시 정경환님으로 돌아왔는데 예 아, 네. 정경환님께서 다니엘서의 목적. 다니엘서의 목적, 다니엘서의 주된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가장 강력한 군주들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와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위험과 시험을 당한 당한 그분의 신실한 종교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가르쳐 준다. 역사의 과정은 종말의 시련을 포함하고 있는 신성한 계획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에 대한 간증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위안을 준다. 지금 읽으신 것하고 화면하고가 조금 다르죠? 예, 제가 조금 이제 교정해서 그 번역을 한 겁니다. 네. 예. 로버트 딕 윌슨은 다음과 같이 납득할 만한 말로 다니엘서의 목적을 탁월하게 요약해 주었다. 이 책은 다니엘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의 혈통도 그의 시대도 아니고 그의 긴 경력 중에서 몇 가지 사건들만을 자세히 설명한다. 포로 기간의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도 아니고 바빌론 포로 사건을 기록하려는 뜻조차도 아니다. 그 목적은 어떻게 그분의 섭리와 인도와 그분의 기적적인 계획과 그분의 예지와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자연의 힘과 민족들의 역사와 땅의 왕들 중 가장 강력한 자의 포로가 된 히브리인의 삶을 지도하고 지배하셔서 그 종들과 백성들을 위한 신적이고 자비로운 계획을 성취하시는가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 아멘. 아멘. 진짜 아멘. 오, 아멘을 하실 정도면 문장을 다 이해하셨다는 뜻인데. 이긴 문장을. 제가 요점을 써놨죠.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지도하셨고 지배하셔서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다니엘서다. 다니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려는 거다. 아멘. 정말 감동이다. 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만 딱 읽으면 예. 요점 정리가 되시죠? 네. 이걸 설명하려고 너덜너덜 이것저것, 그렇죠?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조금 요거 너덜너덜한 거좀 찍어 놓을게요. 아, 찍어 놓으신다고요? 여기다 오늘 적어 놓을게요. 이제 제가 지금 정리 중인데,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좀 정리된 완성본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표정이 별로 뭐안 반가운 표정들이시라서. 안녕하세요. 예. 예, 이렇게 하면 남들한테 강의해 주기도 편하고, 그렇죠? 이해하시기도 편할 거예요. 네. 예. 저기 요새 아까 이렇게 전통적인 결국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이고 순진하게 믿는 게 사실은 가장 저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걸 괜히 자꾸 이것저것 그걸 해서 복잡하게 지금 막 만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단순하게 믿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1970년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책은 70년대. 80년대쯤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네. 한 40년 됐죠,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이, 3, 네, 40년 4, 됐죠. 50년 3, 된거 40년, 예. 같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당시 기록할 때도 지금 이렇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렇죠. 많은 게더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도 그때 되게 힘들게 이렇게 막 증명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더 정확하게, 정말 더 단순하게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전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예. 아, 이렇게 복잡하게 믿지 말고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여기저기 귀 기울이는 거지,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걸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럴 때 한마디 하셔야 돼요. 진짜 믿어요? 뭐라 네? 진짜 믿냐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예, 그게 믿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나? 예, 단순하게 믿고 싶고, 사실 단순하게 믿는데 지금 거진 세상이나 그런 논리에 다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 아까 그 무오성 같은 거 주장하고 그러면 굉장히 아직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대체 신앙 말씀하실 땐, 저기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조차 막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예, 이렇게 계세요.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면서도 이거를 풀으면 사실은 굉장히 결론은 계속 보면 단순한 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끝에 와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요. 그래서도,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그냥 단순하고 무조건 믿었던 그 신앙이었잖아요. 이 네. 창조과학을 이제 박사님 만나기 전에.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오거나 신앙의 성령 충만이 떨어졌을 때 되게 흔들려요. 근데 제가 박사님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제 변화가 있다면,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복음성가 가서도 30년도 넘게 하고,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졌던 신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 지금 변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되게 정말 겸손해졌, 그러니까 겸손해졌다기보다, 경외하는 마음을 정말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전에는 뭐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딴 짓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감히 그분 앞에 그딴 짓을 안 하는 거, 경박스러워서 안 하게 된 게,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시켜서 보여주니까, 와, 내가 그동안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제 인생 이럴 수 있어요? 이딴 짓 했던 거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단단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하지만, 아주 전혀 이 미드, 이분에 관한 것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 아주 단단한 믿음이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막 사명을 가지고 이 우리 김영은 박사님의 이 사역에 막 동참을 하고 싶냐면, 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 신앙에다 목사인데도 이 모양인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을까,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자기네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면 막 흔들릴 텐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그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이게 확고해졌다 그런, 그러니까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 창조 아멘, 아멘. 성경과학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순하게 믿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증명하는 게 충분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왜 사람들 과학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 안에는 눈으로 봐야만 믿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가슴이 떨려요, 저는 그래서. 예. 예,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십니다, 지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느낀 하나님은 그래요. 아, 제가 단순하게 믿자는 게 아니고, 참 단순한 건데, 그만큼 네. 50년 동안 또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안 믿으려고 더 복잡한 사상들이 많이 밀려오고, 이 지금 이 책의 저자 때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제대로 공부를 예전처럼 그냥 믿으면 그만이야 하던 네.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다는 거죠. 예, 이제는 그렇죠. 정말 구체적으로 예. 정확하고 예. 이성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네. 할 수 있어야 종교가 아니 종교로보다도 하나님의 그 그런 거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버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 저기 저는 간증이었어요. 예. 그 단순하다는 말이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하다는 것이 너덜너덜하지 않고 깔끔하다. 네,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매하다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단순해.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네, 어리석다는 선한.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믿으면 돼 하는 그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그 단순함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순수함인 거죠. 그렇죠? 네. 순수함. 그 다음에 복잡하다는 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네, 복잡하다는 말이 무질서하다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정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믿지 마. 그 말을 쓸 때도 무질서하게 믿지 마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교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연대기는 정교한 근거를 갖고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복잡하다는 말이 두 가지죠.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너무 복잡해. 그 얘기는 뭐냐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갖고 혼란스럽다는 뜻인데, 반대로 우리 스마트폰 내부를 뜯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무식한 사람이 볼 때는 혼란스럽지만 그 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고도 복잡해야 되는데 네. 순수하면서도 정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교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흔들리지 네. 않죠. 네. 너무 좋은 말. 적어놔야지. 예. 넘어가야지. 지금 그래도 가장 열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분이 조윤숙 어린입니다. 지금. 이 어록 너무 좋아요. 조윤숙 어린이.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단비 전도사님, 다니엘의 생애에 대해서 읽어주시죠. 다니엘의 생애. 다니엘서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주전 599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추방되었을 때 분명 10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니엘서 1장 3장에 따르면 그는 왕의 후손이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에 들어있다.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치하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대학의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다. 명백히 다니엘은 일찍이 탁월한 성품을 나타냈고 결국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사가 되었다. 그의 지혜는 명성과 승진과 신뢰를 가져다 주었다. 탈무드의 전통에 따르면 다니엘을 저울의 한쪽에 올려놓고 모든 이교도 현자들을 다른 쪽에 놓는다고 해도 그가 그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 여기 뒷부분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엄청나게 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톤쯤 된 것 같아요. 모든 현자들을 한쪽에 올려놓고 다니엘을 한쪽에 올려놓으면 같은 얼굴로 봐서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네. 네. 어려운 건 없고. 아까 뭐가 떠올랐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 1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100년 전에. 예. 1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망할 거다. 약탈당할 거다. 네. 포로로 잡혀갈 거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죠. 내시. 예.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 주시죠. 전통에 의하면 다니엘이 왕의 축복을 받고 수산에 은퇴해서 아주 경건하게 남은 생애를 보냈다고 한다. 몇몇 근대 학자들이 그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유대로 돌아왔고 에스라 8장 2절과 느헤미야 10장 6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일치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다니엘의 왕실 무덤이 수사의 한 회당에 나타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사가 여기 이 수사라고 했고 여기는 수산이라고 했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영어로는 수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산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수산성하고 예, 같은데요? 예, 수산성과 같은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수산궁 있죠? 네. 예, 거기 바로 요 수사입니다. 여기 예, 수사고. 아, 가깝죠. 예. 이 수산성이 있고 아까 그 엑바타나가 있거든요. 앙메다궁. 근데 앙메다궁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시원해요. 네, 아, 그래서 수산이라고. 예, 수산성 아니 그 수산성은 조금은 낮은 지역이에요. 물론 수산성도 아주 낮은 지역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수산성에 비하면 엑바타나가 더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름 궁전, 겨울 궁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네, 그렇게 되는데. 다니엘의 무덤이요. 네. 다니엘의 무덤이 이 수산성 쪽에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수산 지역에 다니엘의 무덤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하얀 탑이 같은 거 있죠. 예, 요게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요 하얀 탑이 다니엘의 무덤이고 옛날 모습을 스케치한 게 요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건물들이 많이 주변에 들어서서 요게 다니엘의 무덤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주장되는 곳이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군데예요. 너도나도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키디피아에 들어가면 이란에, 그러니까 이 수산성 지역이 지금 현재 이란 땅이거든요. 그 이란의 수사에도 있다고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지역 후보지가 어디냐면 이란 내에서도 여러 군데, 여러, 이제 이란 내에서도 이제 다른 그 장소가 거론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땅, 이라크 땅에도 이 바빌론 지역, 뭐 키르쿠크 지역, 모술 지역, 모술은 우리 한국 군인들이 부대가 파견됐던 곳이죠. 예, 그다음에 터키에도 그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주장되는 곳이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이제 여기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이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의 그 수도인 타슈켄트 타슈켄트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네, 타슈켄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 때 근데 거긴 수도고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르칸트입니다. 사마르칸트. 옛날 그 실크로드의 거점이었거든요. 네, 그 사마르칸트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요게 그 다니엘의 무덤이라고 주장되는 건물이에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무덤이 온 사방에 있는 게요? 아, 이 다니엘이 워낙 위대한 인물이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서 네. 소위 그 서로 다니엘을 유치하려는 아~ 예.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아, 네.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게 다니엘의 무덤이거든요. 네. 위에 돔이 다섯 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무덤이 네.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근데 이 네.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다니엘의 관이 있겠죠? 다니엘의 네. 유해를 넣어둔 이게 그 다니엘의 유해를 넣어둔 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굉장히 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방주 같아요. 얼마냐? 18m예요. 18m. 18m요? 예, 1m 80에 10배. 그러니까 다니엘의 관의 크기가 18m짜리 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 이게 전설인데 전해전에 들어온 전설인데 14세기 때 14세기면 이제 한참 후죠. 다니엘이 죽은 지 2000년쯤 지난 후죠. 네. 그때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터키 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터키 제국의 그 통치자인 티무르라는 사람이 시리아 쪽, 오늘날의 그 시리아, 그 소아시아 쪽의 시리아에 그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쪽에, 그때가 이제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그쪽으로 쳐들어갔어요. 근데 여러 차례 공격을 했는데도 그 도시를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그 도시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이 과거에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유해가, 다니엘의 그 무덤과 그 시신이 그 도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차례 공격에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간신히 그 도시를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수도로 돌아왔겠죠? 근데 돌아올 때 다니엘의 무덤이 그 도시를 보호해 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니엘의 시신을 옮겨온 거예요. 시신이 없는데도? 아니, 옛날에는 진짜로? 다니엘 시신들을 우리처럼 땅속에 매장을 한 게 아니라 안장을 한 거죠.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의 도시인 사마르칸트에다가 이제 무덤을 새로 세운 거죠. 그랬는데 이 티무르라는 사람이 다니엘이 자기 도시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걸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그렇다면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다른 민족들이 또는 다른 왕국이 와서 그 시체를 또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져갈 때 곤란하게 하려고 전설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의 그 시신이 놀랍게도 매년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2인치 정도, 그러니까 5cm 정도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니엘의 그 관을 점점점 길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럼 도굴꾼들이 그거를 훔쳐가려고 그래도 관이 너무 크니까 도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이 길어진 거예요. 너무 순진하다. 그러니까 웃기는 전설 같은 거죠. 근데 만약에 1년에 5cm씩 자랐다면 지금 현재는 125m짜리가 돼야 되는데 뭐 그것에 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상한 전설을 가진 다니엘의 무덤이 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방문했을 때 저 사마르칸트를 가서 다니엘의 무덤을 좀 확인하려고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냥 돌아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재밌지 않습니까? 네, 재밌어요. 이런 거 설교회에 넣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다니엘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만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친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능력을 지금 현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요? 그렇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대단하다. 다니엘의 무덤이 유대에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 땅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고레스 명령으로 유대로 돌아왔다라는 고요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다니엘의 유해를 그 후에 이제 유대가 뭐 약탈도 당하고 그랬을 테니까. 다니엘의 유해를
그 이후에 다른 나라의 통치자들이 네. 옮겨갔을 수가 있겠죠. 네, 노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에스라 8장 2절에 보면 그 아담할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예. 요거는 그러면은 이 선지자 다니엘이 아닌 거죠. 예. 그 후대의 사람이 이제 다니엘을 존경해 갖고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네네. 자, 우리 나중에 저 견학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이 사마르크는 두 번 한번 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저 오늘 시간이에요. 예예, 지금 뭐 그 뭐냐 조윤숙 어린이가 지금 쉬는 시간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10분 휴식 후에 예, 10분 휴식 후에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 최정아님은 아니구나. 최정아님은 1교시만이니까 정래준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정래준님이 지금 중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로 아마 듣고 계신가 보다. 유튜브로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안혜라님은 오늘 안 오셨고, 이광자님께서 요 페이지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증거는 비평가들에 의해 제안된 주전 165년 후대의 작성에 반대된다. 다니엘서가 그때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다니엘서에 페르시아 단어는 없고 그리스어 단어는 더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온당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어가 그 시대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만약 그 시기에 쓰여졌다면 마카비 1서와 2서처럼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것이다. 네. 에스라. 아, 요 부분도 잠깐 뭐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죠. 만약에 다니엘서가 그리스 통치 이후에 쓰여졌다면 다니엘서는 당연히 그리스 말로 쓰여지는 게 당연하다. 그렇죠? 근데 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 시대의 저작물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동의가 되십니까? 네. 예, 그렇죠. 예. 예. 네. 네. 에스라 4장 8절에서 6장 18절과 7장 12절에서 26절과 에레미야 10장 11절과 창세기 31장 47절에 복합호칭인 여갈 사두다의 두 단어처럼 아람 언어로 된 다른 유사한 단락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은 다니엘의 아람어 단락에 관해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오는 것은 사회 문서의 다니엘서 사본에서도 발견된다. 네. 엘렌판틴 파피루스의 발견으로 그리스어가 다니엘의 시대에 아람어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평가들의 주장이 깨졌음을 지적해야 한다. 그리스어 단어들은 이제 주전 5세기에 속한 엘레판틴의 아람어 문서에서 증명된다. 엘레판틴에서 나온 아람어 파피루스에 나타나는 그리스어일 가능성이 있는 네 단어가 있다. 네, 거기서 잠깐 멈추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저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엘레판틴 파피루스라는 용어거든요. 엘레판틴 파피루스인데 이제 이 배경을 모르면 엘레판틴이 코끼리란 뜻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파피루스는 종이란 뜻이거든요. 예, 이제 예, 코끼리 종이의 발견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엘레판틴 파피루스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페르시아 제국 그 이전에 아시리아 제국 뭐 여러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이제 강제 이주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하고 나면 땅을 뺏긴 사람들은 이 제국에 계속 도전하면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국경지대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야 돼요.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워낙 유대인들이 고집은 세도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계속 정직함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용병을 써봤더니 어느 민족 용병이 가장 쓸만한 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이주시켰냐면 이 이집트의 국경지대인 나일강의 상류 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경 수비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강제, 그러니까 뭐 강제든 뭐 저기 모집이든 그 이주한 이 사람들이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들하고 편지 왕래를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편지 왕래한 그 편지들이 다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집트 나일강 상류 쪽에, 그, 오늘날 그 에스원 댐이라고 댐이 있는 그 지역 쪽에, 마치 우리나라의 여의도처럼, 강 중앙에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엘레판틴 섬인 거예요. 근데 그 엘레판틴 섬은, 이제 말 그대로 상아들이, 코끼리의 상아들이 거래되던 장소이기도 했고, 그 지역이 군사적으로 중요해갖고 유대인 수비대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엘레판틴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 오면 1년이 또 지나가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엘레판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거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엘레판틴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만의 성전을 이 엘레판틴 섬에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과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 엘레판틴 섬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주고받은 편지 속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그리스 용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용어들은 그리스 통치하에서만 통용되던 것들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도, 특히 페르시아 제국 초창기거든요. 이 초창기 시절에도 그리스 용어들이 현실에서 사용됐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그리스 용어가 들어있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예, 이해 안 됐어도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엘레판틴 서신이요, 포로 귀환 시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는데, 그건 나중에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시죠. 다니엘에서 그리스어 단어들의 존재는 주전 6세기에 그리스와 중동 사이에 무역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람어의 존재는 그것이 주전 6세기에 공용어였고, 다니엘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그 물건들이 이스라엘보다는 이방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 다니엘서의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된 건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다니엘이 존재할 때 그리스어들이 많이 유입됐다, 그런 의미겠죠? 다니엘서의 히브리어는 비평가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후대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다 슬로트키는 논평하기를, 이 책의 히브리어가 에스더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놀랍지 않고 그 이전의 대부분의 성경의 책들을 알고 있었다는 결론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다니엘 25 다니엘에서 사용된 약 13개의 아카드어 단어가 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연대가 주전 6세기임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여러분, 여기 25라는 숫자는요, 인용, 번호거든요. 이걸, 위천자로 제가 조절했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는 바람에 크게 나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에스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와 역대기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에스더나 에스라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한마디로 후대에 쓰여진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하도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일이 변명하느라고 입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 또 이런 이런 게 있으면 예. 나중에 반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제 근거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교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예. 적군은 총을 들고 공격하러 오는데 여기서는 예. 활 쏘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쏜다고요? 미사일. 우리는 핵무기를 들고 있어요. 저격용 총으로 어? 100% 네. 명